네, 말씀드린 대로 비가 멈춘 곳엔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서울에는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연결해서 오늘 밤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유진 캐스터, 서울도 지금 며칠째 열대야라고 하던데 밤 8시가 넘은 지금도 꽤 덥네요. 네, 해가 지고 강바람이 불면 조금 시원해질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곳의 기온은 28.7도고요. 습도는 무려 64%나 됩니다. 종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밤에도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은 기온이 25도 밑으로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나흘째, 강릉은 엿새째, 대구는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빠지지 못한 열기는 내일 고스란히 폭염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강릉 34도, 대구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또 밤만 되면 쏟아지는 비도 걱정인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에도 강한 소나기예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소나기 구름 계속 발달하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최고 40에서 50mm,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까지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주말까지 내륙에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주말에도 강한 소나기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